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 앤 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 앤 라이프 시간입니다. 환한 미소로 스튜디오를 밝혀주는 분이죠. 김지윤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경기대회에서 불공정 판정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선수단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목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손실 방지를 위해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기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안양 호계체육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볼링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37개 경기 단체별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기 단체를 대상으로 소청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지난 8월 1일 안양 호계체육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볼링협회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37개 경기 단체별 소청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코칭 스텝은 상대적으로 국제연맹 규정을 선수단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관련 규정을 번역해서 그 교육 내용을 좀 컨텐츠화 시켜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을 좀 더 재인식시킨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수단들에게는 올림픽 정신 등을 교육함으로써 정치적인 사건 등 민감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 관련 규정을 교육함으로써 좀 더 경기력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도핑 방지, 올림픽 참가 자격 등에 대한 기체 교육이 오는 9월 12일부터 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또한 불공정 판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코치 스태프들이 이제 선수단을 교육하면서 이제 몸으로 직접 전달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그 외에도 좀 강의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앞으로 연 2회 이상의 종목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규정들을 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